심리적으로 볼 때 혼자 있다 하더라도 어? 혼자 있다 하더라도 빼기를 대부분 두 개를 둬요. 어? 그래서 하나를 그 빼기를 쓰고 하나를 그냥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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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 이게 설정으로 가운데다 딱 알아봐 이거 봐봐 현재 누가 봐도 네가 부담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거 하나를 딱 가운데다 두고 잡을 자리 너무 필요하게 나눈 자다 야 하나도 안 왔나 혼자 예리하다 예리하다 호동이 형 진짜 예리하다 그렇잖아 아니 이거 침대 사도 두 개 줘요 그러니까 잠깐 혼자 비고 자는데 두 개를 왜 사네? 아니 형이 원래 있던 건 아니 이거 내가 원래 이거 좀 기가 있어 이거를 해봐 여기 있다든지 이거 다니고 네. 딱 센터에 나 혼자 그건 제 매니저가 제가 축구하고 오는 사이에 각 잡아준 거예요 진짜로 고민했네 안 했네요? 그게 아니라 야 진짜 매니저 되게 어설프다 이걸 가운데다 제가 놓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한쪽에가 있잖아요 또 혹시나 또 이게 무슨 아니 이건 아까 내가 여기서부터 아까 의심한 게 여기 가만히 있어 봐봐 나 여기 일단 갔어 근데 누구라도 너무 딱 센터에 한번 딱 이거를 센터에 무조건 친구들도 한두 개는 있거든 맞아요 손님 용들이 있어요 아니 본인 것도 몇 개 돼요 아니 둘이 칫솔 혼자 사는 둘이 있다고 저기 내 거 딴데 샤워하면서 근데, 양치할 땐 또 있어요 근데 정말 근데 이거 자체가 이상해 왜냐면 현도가 지금 다 봐봐 다 블랙 앤 화이트거든 이런 거를 몰랐으니까 너 그렇게 이런 색을 넌 안 좋아하잖아 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다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이 방에 인테리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인테리어에 주관은 어떤 메시지가 뭡니까? 아 그냥 잠은 그냥 깨끗하게 잠만 자자 혼자 가볼까요? 야구도 좋아하나? 네, 축구 야구 좋아합니다. 이거 이 배트는? 아, 이거는 추신수 선수가 자기가 사용하는 배트. 진짜? 실제 쓰는 배트를? 추추추추추추 태극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뭐 국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정치색이나 뭐 이런 거 메이저리그 팀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해서 금지를 시키게 돼서 돼요. 이게 그래서 더 이것도 더 레전드가 됐네. 이제 희귀한 하고 싶어도 못하죠. 추신수는 레전드가 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최고지 최고. 와. 주방을 한번. 네. 아 진짜 배고파요. 우리 또 상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밥도 안 먹고. 간단히 점검을 하고. 네. 일단 주방 점검하고. 네. 자. 냉장고에. 그래, 옛날에 엄청 잘랐네요. 이, 한 무리면 이때만 해도 참 아기자기하게 써놓고 뭐 이 반전이 있어요. 일단 열어보시면 계란, 흰자, 브로콜리, 야채, 그러니까. 오트밀이 천천히 흡수된다 그래갖고 또 프로테인, 야 카페인 음료, 굉장히 고카페인 음료 좋아하네요. 김치로 그러면 이거는 딱 보니까 이 냉장고 용도로 그냥 라면을 먹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는 거네. 예예. 예. 라면 좋아하나? 라면 좋아하죠. 라면 땡겨 그자. 아, 뭐야? 그럼 이거 하나 드세요. 여기 종류별로 있으니까. 어? 야. 예.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는 것들로. 전형적인 독거 연예인의 형입니다 지금. 고마에 이거 곰팡이 썰은 거 아니에요? 오. 아, 이거 곰팡이 곰팡이네.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음식 묻어 있잖아. 참. 되게 당황스럽네. 곰팡이. 아니, 우리 매니저 이런 거나 좀 빨리.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 위주로 뭐 네. 그렇게 그런 식단을 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 김가인 씨의 손맛의 집밥과 현도 씨야 이렇게 우리 연결을 시켜드립시다 맞아 맞아 식단 맞아 기대됩니다 예 진짜 기대된다 야 맛있겠다 여기야 그 요리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조미료가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야 그냥 천연으로만 맛을 내 그리고 파김치 형 파김치 한 번만 딱 감사합니다 파김치가 예술이에요 야 호동 형이 파김치로 바람내기 좀 봐봐 이 집 파김치 우리 키무부 파김치로 저기 인정한 파김치야 젓갈이 전라도 지역 어쩔 때는 좀 과해요 아, 그 향이 나면은 저는 별로 그런데 적절하게 젓갈이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딱 맞춘 아직 덜 익었는데도 맛있네요 근데 우리하고 맛이 비싸게 어때요? 괜찮아요 현도가 야 식도라니 이게 간장게 찜은 처음 들어보지 않니? 간장게장 간장으로 우와 이거 딱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빨아 땡기네 땅 끝마을까지도 가려고 그랬어 근데 와 이게 우리 집에 야, 이게 웬 호강이냐 이게 눈빛이 됐어 이 정도 껍데기 너무 돼 잘 먹는다 어우 맛있지 맛있지 닭도둑이야 이게 닭도둑이야 이게
간장 게찜이라는 느낌은 들기 이전에 맛있는 게찜 같아요. 아, 된장이.